포항 북구 무소속 박승호 후보와 지지자들이 오늘 저녁 포항 북부경찰서를 찾아 특정 후보 측 핵심 운동원이 지난 4일 흥해 새마을 금고에서 박 후보의 부동산 의혹을 다룬 주간지를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이 확보한 CCTV 속 인물 확인과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이들은 CCTV 확인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법 선거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던 경찰이 확인과 공개를 회피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에 대해 경찰은 계속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한편 CCTV 속 인물로 거론된 인사는 박 후보의 부동산 의혹 기사가 궁금하다고 한 지인에게 사람을 시켜 주간지 한 부를 갖고 와 보여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.